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춘향가에서 이도령 갔어요. 이도령 가고 춘향이가 자포자기 된 상태에서 그냥 몸을 놓아버렸어. 그냥 막 소곱바람에 머리 그냥 흐트러진 그에 그냥 누워서 거의 폐인처럼 이제 실연 당했으니까 폐인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를 추스르지 못할 때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변사또가 온 거야. 이제 그 저기 부임에 왔어. 허구는 기생들 다 점굴 오는 거야. 해서 본 게 맨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생들이. 그런 게 이제 춘향이가 있단 말을 들었거든. 쏠깃해. 그러면 춘향이가 좀 이쁠려나. 여기서 이제 춘향가에서는 춘향이가 뭘로 돼 있어? 절색으로 되어 있어. 표현이. 이게 이제 실제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 춘향가에서는 절색이야. 그러니까는 보고 싶은 거야. 맨 박색 덩어리들 못 하고 구질구질한 것들만 못 와서 기생전고를 하니까 이쁜 여자 춘향이를 어디다 짠뚝 숨기려고 이것들이 안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춘향이 데려오라고. 야, 이 고래 춘향이라는 거 있는데 나 알고 있는데 안 데려와? 얼마나 데려와? 뭐야 기생들이 이렇게 생겼어. 그냥 전부 다 그냥 오색 못난이들만 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령들이 급히 만사 귀찮고 만사 싫고 세상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관에서 사람은 나왔고 가야 되니 그 옷 어떻게든지 매무새는 갖춰야 되겠는데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은 그 상황에서 치맛자락을 이렇게 밤물 치맛자락 그냥 이렇게 해서 빼고 겨우겨우 의관을 갖추고 그냥 기운 없이 누가 왔을까 귀찮아 환장하겠는데 아유 왜기 싫어 아유 누구야 귀찮아 아유 귀찮아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뭐 알겠죠? 그 기분. 소리도 그걸 반영을 했어요. 그게 소리가 확 끊어지가 않고 그냥 쥐어 이게 은근히 이렇게 쥐어 짜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장면이에요. 알고 부르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운 사이길이 춤절이 춤부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 머리 흐를 통이고 반물 치마가자락을 잘 꺼내 하는 거야. 많이 안 해 이거는. 그렇지.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운 사이길이 춤절이 춤부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 머리를 통이고 반물 치마가자락을 잘 끄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춤절이 진득이 눌렀다 머리를 통이고 하나 펴볼까 그냥 치자달에 그렸던 유문지운 사시달 치자달에 그렸던 유문지운 사 그렇게 하면은 글릭지 치자달에 그렸던 시달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유문지유사 그렇지 음이 많이 있잖아 비슷비슷해도 음이 다 달라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시작 진짜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이리줏 춤처리줏 춤부름 밑에 이리줏 춤처리줏 춤 이리줏 춤처리줏 춤부름 밑에 이리줏 춤처리줏 춤부름 밑에 무릎 밑에 무릎 밑에 진득이 눌렀다 진득이 눌렀다 잘 들어야 돼 진득이 눌렀다 득이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베려버려 진득이 눌렀다 시작
박자는 그렇고 소리는 진득이 놀랐다야 시작. 진득이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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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득이 놀랐다. 아 이거 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두 박자밖에 아니야. 막 느리 빼면 안 돼. 진득이 놀랐다 시작. 득이 득은 안 올라갑니다. 득 내려요. 진득이 놀랐다 시작. 진득이 놀랐다 진득이 시작. 진득이 금이야. 진득이 시작. 진득이 놀랐다 시작. 진득이 놀랐다. 이런 소리들은 굉장히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못하는 소리야. 쉬운데 너무너무 못해. 왜? 여러분들은 오염됐어. 귀가 막 뭔가 음악을 만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음을 못 듣고 막 이렇게 둥글둥 막 이렇게 생긴 아주 자극적이고 막 이런 소리만 듣는 거야. 그리고 이런 섬세한 소리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엔 그렇게 멋있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요놈만 하려고 그래. 요놈만 꽃봉이만.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많은 예쁜 가지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돼? 노래가 안 되는 거지. 엿장수창이 되어가지고 지 맘대로 이쁜 것만 하고 이 뿌리가 없어. 줄기도 없고 그리고 꽃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지어고 싶은 것만 하니까 뭐야 그게? 엿장수창이 되는 거야. 박자도 지 맘대로 가락도 지 맘대로 응, 막 지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소리는 이쁜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미와 추가 어우러져서 예술이 돼. 예술은 미추야. 아름답기만 해서 예술이 아니잖아. 아름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추함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둠이 있어야 돼. 그럼 음향이지 그것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밝고 예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그 이게 가려지면 그게 소리가 돼? 음향이 섞여야지 소리가 되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귀가 예쁘고 좋은 것만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근본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맛있는 줄을 알아요. 맛있는 음식이 맛을 아는 거예요. 모두 맛있으면 어떻게 돼? 모두 달면. 그건 음식이 아니야. 예, 네, 그건 음식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알죠? 몸이 건조한 것을 먹어야 맛있는 맛을 알죠. 안 그래요? 맞아요. 슴슴한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예쁜 거 자극적인 것만 쫓지 마세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말 음이 좀 높으면 올라갔다 그러면 따라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왜냐면 아기자기하면서 위아래로 오물지물 오밀조밀 하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딱 도드라진 거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귀가 그러니까 안 트여서 그러는 거야. 그런 섬세한 주변 음들을 들어서 구별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귀가 그만큼 단계가 높아진 거예요. 레벨업이 그때 되는 거예요. 표목은 누구나 다 따라서 해요. 도드라진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도 지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수 이러고 있잖아 아까는. 어려워요. 지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이리젓 춤철이젓 춤부름 밑에 진득이 놀랐다 머리를 통이 고판 물지 먹었자락을 잘자할 끄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소리가 제일 어려운 소리야. 어디서? 삼사는 발락 중이야. 이게 제일 어려운 소리야. 이게 제일 수준 있는 소리라고. 뭐 어쩌 지한다 뭐하느냐 뭐 어쩌고 뭐 질렀다 떨어졌다 이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배우면. 그러나 아까 그것은
정말 뿌리 있게 조단조단 선생한테 좋은 선생한테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를 아기자기하게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 요사시닥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 요사사 이런 거임.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 요사시닥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 요사 이리젓 좀처리젓 좀시닥 이리젓 좀처리젓 좀 무릎 밑에 무릎 밑에 진득이 놀랐다 진득이 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진득이 놀랐다 2에서 올라가면 돼요 진득이 놀랐다 시작 진득이 놀 득이 2는 올라가야 돼요 진득이 시작 진득이 놀랐다 시작 진득이 놀랐다 머리 희르흑을 머리 희르흑을 통이고 통이고 여기가 또 어려워 반불 반불 치마가자락을 치마가자락 치마가자락을 치마가자락을 잘 꺼내